몰카 범죄, 뭐, 예전처럼 그냥 뭐, 그냥 초범이고 그러면 기소로 끝날 수 있다. 뭐, 기소가 되지 않고, 뭐 약식교수 될수 있다. 이런 정보들 뭐,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몰카처벌 수준이 저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 예상이 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뭐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몰카를 촬영한 것도 범죄고 유포한 것도 범죄입니다. 물론 뭐 전제로는 이제 처벌 대상인 타인의 신체 부위, 그러니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니까요. 네, 그래서 동의를 하지 않고 촬영이나 유포를 한 경우 모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보통 이제 동의하지 않고 촬영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 이건 법정형 기준인 거고요. 실제로는 이 법정형 기준으로 가중 감경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의를 하지 않고 유포를 한 경우에는 역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렇게 법정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몰래 찍은 영상을 몰래 유포까지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중처벌을 받게 되겠죠. 최근에는 2017년 가을경에 정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일환으로 그 대책을 수립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 앞으로 이 부분이 수사기관이나 현재 재판부에서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사건을 다루고 있는지 뭐 어느 정도 가늠이 됩니다. 뭐 중요한 것들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카메라당 이용 촬영죄, 소위 몰카 범죄요. 이 몰카 범죄가 사안이 중대하냐, 경미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판단되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해서 뭐 구속을 한다거나 가중처벌을 할까요? 이제 영상 자체,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 자체를 놓고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내용물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일회성에 그친 엉덩이 촬영, 엉덩이 부분만 촬영이 됐다. 또는 그거하고는 달리 어떤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이건 분명히 뭐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실무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얼마나 계획적으로,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촬영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요하게 수사기관에서 추궁을 하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피해자라면 적발되었을 당시에 촬영한 영상만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국가에서 디지털 포렌식 절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복원된 영상이나 사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잡아떼고 나는 오늘 처음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건 사실 효과적인 변수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찍었던 영상들이나 사진들이 분명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동종 사건에서 연루된 피해자들의 경우에요. 그러니까 처음 찍어서 처음 적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죠. 보는 거죠, 수사기관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찍은 것까지 모두 이게 조사를 하게 마련이고, 나아가서는 집에 있는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뭐 지웠는지 증거인멸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원된 영상이나 지웠다면 복원을 하겠죠. 복원된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들로 미루어 봤을 때 상당 기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동일한 수법으로 촬영된 거라고 보여진다고 하면 이거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가중처벌될 수 있는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회성에 그친 경우라고 한다면 분명 검사로 하여금 선처를 할수 있는 어떤 참작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겠지만 계획적이고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촬영된 거라고 보여진다면 사실 처벌 감경이나 선처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